자, 그러면 정치권도 오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특히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 연결해서 오늘 대통령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우선 개괄적으로요.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 의원 대부분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헌법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한 비상계엄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면서 아, 이런 비상계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아하. 탄핵소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충격적인 담화였다고 말씀하셨는데 27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허위 사실을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이 국민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당시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 또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 그러니까 마치 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는 둥, 그다음에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둥, 이런 식의 사실과 다른 얘기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허위 사실이 많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본다.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면 윤 대통령은 발언 중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 윤상현 의원도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그 고도의 통치 행위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혀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판례를 찾아보면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북한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례는 비상계엄의 경우는 이 통치 행위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통치 행위를 들고 와서 본인들의 이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탄핵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리 어렵지 않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본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국회 장악 시도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면 자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허위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특전사령관이 그 이후에 국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본인한테 두 번째 전화를 해서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얘기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150명 요건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계엄이었다. 라는 게 확인된 건데 예. 이렇게 이미 국회에서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건지 지금 무엇을 보고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건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 그 곽 사령관의 진술을 모르고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이분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소위 극우 보수 유튜브 방송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뭐 시중에서 농담처럼 대통령이 뭐 저도 전통적인 언론 매체는 보지 않고 편향적인 일부 유튜브 방송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하루도 지금 그 자리에 놔둘 수 없다.
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 아, 그리고 또 강론을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이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혈안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게 국무회의라는 걸 인식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한 2분 있다가 바로 나가서 이게 회의가 시작된 건지 알 수도 없었고 국방부 장관이 뭐 계엄령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국회에서 온 국민이 보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그런 사실마저도 외면하고 허위 사실을 이제 긴급 담화로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대국민 담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언어치고는 상당히 거칠다. 그리고 톤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예. 본인의 일부 지지층, 이제 극우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적인 흥분 상태 연출이 아닌가 싶고요. 여당 내에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본인과 함께 이 탄핵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 표결 찬성 의원들도 속속 나오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2차 표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의원총회 모두 발언해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탄핵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탄핵소추안이 찬성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8명 이상은 용기를 내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으로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도 좋은 일이다. 자당을 위해서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기 의원과 대통령 아침 담화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